대형 스캔들에 휘말리면 아무래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기는 쉽지 않죠. 그래서 보통은 활동을 중단하곤 하는데요. 아예 자취를 감춘 스타도 있다고요. 근데 예전에는 방송 활동에는 근황을 전하기가 어려웠었는데, 요즘엔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개인 방송이라든가 SNS가 있으니까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? 요즘 누군가의 흔적을 찾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하면은 뭐 합니까? 다 포털 사이트 가서 검색해 보잖아요. 이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필도 지금 삭제돼 있어요. SNS도 검색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사실 스캔들에 휘말린 이후 결혼 발표와 함께 임신 소식도 전했었고요. 그 후로는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분은 바로 이태임 씨입니다. 이태임 씨. 이분이 또렷한 이목구비하고 명품 몸매로 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.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게 정말 욕설 논란 있었잖아요. 이태임 씨가 그때 욕설을 해서 논란이 있었죠. 이게 벌써 5년 전 일이더라고요. 2015년 발생했던 일인데, 당시 M채널의 띠동갑내기 가해하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촬영 중에 이태임 씨가 예원 씨에게 막 욕설을 하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태임 씨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밝힌 것은 예원 씨가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. 내가 언니인데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게 유출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예원 씨는 이태임 씨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태임 씨에게 여론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셨어요.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?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여론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겼어요. 사실 예원 씨는 이 사건 이후로 이태임 너무 씨가 오늘 지금 주제지만은 예원 씨도 거의 못 나오는 맞아요. 수준이었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는 거의 정말 패러디가 많이 돼서 조롱에 가까운 시선을 받았거든요. 그 사건 이후에 잘 마무리됐나요, 그래도? 그렇죠. 두 사람이 사실은 화해를 했어요. 화해를 해서 참 다행스럽게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또 연기자이기 때문에 드라마로 복귀를 해서 품이 있는 그녀, 남자 주인공의 매연녀. 역할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해 또 상을 또 받았어요. 솔직히 처음에는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.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. 이태임 씨가 사실 품위 있는 그녀로 되게 복귀를 잘했어요. 그리고 인터뷰도 심지어 다 돌았었거든요. 드라마가 종영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8년 3월 19일에 이태임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. 당시 이태임 씨가 올린 글을 살펴보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 날 너무 힘들었다.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글을 게재했는데요. 당시 소속사에서도 이태임 씨랑 연락이 안 된다라면서 기자들이 기억할 때는 아마 이태임 씨랑 소속사랑 연락이 적어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안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.